자, 내려볼까? 야, 이거 내가 혼자 못 들겠는데? 작업장 내부에다가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릴 수 있는 호이스트 만들어보러 알라스코! 자, 오늘 제가 만들어볼 호이스트는 이 공장 내부에 있는 HP에다 설치하는 스윙형 호이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구멍이 뚫린 철판을 제가 직접 만든 지게차에다 실어주고 또 구멍을 뚫기 위한 마그들까지 챙겨가지고 원하는 위치까지 올려준 다음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깔끔하게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판의 길이가 1276, 그러면 여기서도 1276 이 마킹된 라인에 이걸 딱 올려두고 제가 그 다음 이거 판때기를 내려다 올려줍니다. 수평자 붙여주고 그대로 갔다가 아야 아그드릴로 뚫려진 구멍에다가 그대로 맞춰서 고정. 구멍에 딱 들어가죠. 다 됐으면 바로 타공. 오케이 오케이. 으쌰. 오케이, 구멍 다 뚫었으니까 이제 가지고 내려가서 진짜 크레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편하게 달기 위해서 기본 판을 갖다가 그대로 붙여둔 거예요. 우와, 와 엄청 높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크레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브라켓입니다. 이 길쭉한 빔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려면 브라켓이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엄청나게 두꺼운, 와 두께 봐라 이거, 12T짜리 굉장히 튼튼한 철판을 준비했어요. 레이저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모양도 미리 만들어 왔고요. 이제 용접을 해줄 건데 이게 호이스트잖아요. 무거운 중량물을 오르고 내리기 위해서는 이 용접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 용접 결함은 뭐 그냥 이렇게 선반 메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큰 상관이 없지만 안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용접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철판이 아무 도장도 안 올라가 있어서 바로 용접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갈아보면은 요 은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철판에도 알기 모르게 그 코팅이 살짝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팅 위로 용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접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무거운 중량물을 걸었을 때 뚝! 진짜로 그냥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코팅이 올라간 면을 살짝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다 용접을 하는데 그냥 이 용접을 해버리면은 요 모서리 위로 그냥 요렇게 용접 비드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소관까지 용접 용융이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를 약간 호미지게 갈아줘야 그 용접 살이 안으로 먹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튼튼하게 용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중량물을 다루는 호이스트나 뭐 안전 관련해서는 용접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야매 용접공이라 그래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면서 만들어줘야 제가 또 오래오래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연마 처리를 진행해 줄 건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다? 아주 멋있는 오토스 보안경이 또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게 HDV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이 시야감이 정말 super clear. 착용한 듯 안 착용한 듯. 보통 이렇게 보안경 쓰면은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요거는 정말 시야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착용한 듯 안 착용한 듯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바로 연마 작업 해보자고요. 안전 장비는 항상 잘 착용하고 작업을 합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용접을 하기 전에 이 베어링 있죠? 이게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볼트로 조일 수 있게끔 미리 뚫어놓은 곰멍에다가 바르면 탭 가공을 좀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끝! 자, 조립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가접을 진행할 때는 간단하게 용접면에 셔터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오토스의 F2i 용접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고 나면 이 가운데에 40바이짜리 굉장히 두꺼운 연마봉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걸 확인했으니 이제 바로 본 용접에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조금만 더 완벽하게 가접을 진행하고 나서 본 용접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휨이 발생해가지고 진짜로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무튼간 저튼간 쨌든간 아주 튼튼하게 용접하고 깔끔하게 연마 처리까지 진행해서 멋진 브라켓 만들어줬습니다. 아, 오랜만에 아크 용접 연습한다고 평소에 하던 CO2 용접이 아니라 아크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 비드가 똑바로 안 나와가지고 그거 갈아내느냐고 아주 고욕이었습니다. 고욕.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쇳가루입니다. 쇳가루. 이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리브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휨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을 용접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이 양쪽 끝이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 정방 클램프로 양쪽을 묶어준 다음에 각 바이프를 끼워 넣어가지고 예, 좀 일단 잡아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잡아주고 나서 이 40파이 연마봉을 끼워 봤는데 예, 갭이 밑에가 없이 일자로 쭉 들어간 걸 보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거긴 해요.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진행을 하고 바로 호이스트가 걸릴 빔을 또 가공을 해가지고 한 번에 장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빔 가공하러 렛츠 고! 아, 이거 내가 혼자 들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이제 이 호이스트에 회전축이 되는 요 40파이 열처리 도금봉을 잘라줄 건데 이거는 일반 절단기로 절대 안 잘립니다. 그냥 무조건 그라인더로 먹고 들어가야지 이 열처리된 거라 저 비싼 날을 다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꺼운 연마봉을 자를 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이걸 그냥 막 자르다 보면은 이 그라인더 날이 요 모재와 모재 사이에 물려서 킥백 현상으로 펑 하면서 그라인더 날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오토스에서 나온 F101 보안면입니다. 그냥 일반 보안면과 다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이 또 씌워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 날이 터져가지고 팡 튀게 되면은 아, 이렇게 썼을 때 보호되는 구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경에 적용된 HDV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이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스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헤드밴드를 정말 잘 만들어요. 진짜로 너무 편해가지고 이 장시간 착용을 해도 머리와 목에 좀 부담이 없는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안전하게 보안면 착용하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마봉을 자를 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잘라야지 옆에서 잘라버리면 킥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잘라둔 연마봉을 깔끔하게 다듬어줘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준비해둔 철판을 H빔에다가 클램프로 간단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연마봉 구멍에 넣어주고 망치로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두들겨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CO2 용접으로 간단하게 가접해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튼튼하게 아크 용접으로 용접을 해줄 겁니다. 이게 근데 용접 연습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수평, 수직, 필렛 모든 용접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용접을 해준 다음에 바로 샷다 열어가지고 연마 작업까지 깔끔하게 진행해줬습니다. 결과물 한번 볼까요? 와우, 그래도 나름 깔끔하죠? 아, 뭐 이거 용접면이 좋으니까 용접하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계속 아크 용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CO2는 그냥 대충 해도 막 붙으니까 대충 하게 되지만 이 아크 용접은 이 용용풀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보면서 섬세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면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이 오토스의 의지로 만든 F2i 용접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F2i는 가장 기본적인 착용 성능과 아주 편안한 이 헤드밴드의 착용감은 뭐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 작은 창으로만 봐야 하는 이 용접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사이드 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듯이 주변 상황을 조금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 보니 역시 안전보호구 업체의 세심한 디테일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더 슬림한 용접면을 원한다면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오토스의 카멜레온 시리즈죠.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용접면이라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편안한 헤드밴드와 굉장히 라이트한 무게, 협소한 공간이나 뭐 가볍게 용접
워크숍을 하고 싶을 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아, 반대쪽은 요거 쓰고 한번 또 깔끔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 저 중심축에서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긴 2700짜리의 두툼한 H빔을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잡아가지고 위로 걸어줘야 아무래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레이저 커팅 해왔습니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줘가지고 위로 와이어로 걸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벼운 게 솔직히 좋긴 좋아요. 안에 오토스 안경 끼고 이거 끼면 아주 꿀조합이겠죠. 야, 좋다. 진짜 잘 보여.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은, 야, 이게 진짜 잘 보인다. 이거거든, 이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저 와이어를 건다 그랬죠? 요거는 호이스트의 중심축이고 그 중심축 그대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와이어 시작 중심축 요겁니다. 근데 이 연마봉이랑 얘랑 어떻게 센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얘가 40파이, 얘가 16T입니다. 그러면은 16 나누기 2는 8, 40파이 나누기 2는 20이죠? 20 빼기 8은 12. 근데 마침 또 이 철판이 딱 12T고 12T만큼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얘를 올리고 하나 더 올려서 내려 용접을 해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또 의도치 않게 너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이 센터 맞추기가 참 힘들거든. 아, 기분 좋게 그냥 일이 잘 풀려. 가자, 다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호이스트 부품을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근데 사실 만들면서 전혀 힘든 게 없이 너무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제가 지게차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저거 만들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걸 한번 겪고 나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이렇게 조카들 놀아주듯이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가끔씩 한번 이렇게 힘든 일을 해줘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욱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도색해가지고 진짜 재밌는 거 있잖아, 이게 달아가지고 무거운 거 들어보고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도색템으로 아, 왔어! 야, 진짜. 아, 근데 진짜 쉬웠어요. 솔직히 진짜 식은죽 먹기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너무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물론 오토스가 있어서 편하게 작업했죠. 아, 그리고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 몰골을 보세요. 지금 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냐? 머리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이 여자들한테 DM 먹는 거 아니야? 싱크라 했나? 제가 지금 여기 옷을 대놨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별로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움직일 거예요. 단차가 오케이, 지금 딱 맞거든요. 멋있게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이 회전부는 구리스를 좀 칠해줘야 이쪽에 작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구리스를 좀 칠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칠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넣어주고 핀으로 연결. 감아주면 이 축 젖어 있던 게 땡땡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수평 맞습니다.
요! 체인에다가 기름. 오케이! 다 됐으니까 전기 연결하고 테스트 해보자고요. 접지는 접지.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N상을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끝! 테스트 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테스트로 요 스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뭔가 수평이 안 맞는다던가 저 와이어랑 축이 안 맞는다던가 이러면은 가다가 뭔가 멈추거나 뭐 삐걱걱 삐걱걱 소리가 난다던가 할 겁니다. 자, 그럼 스윙 한번 해보자고요. 갑시다! 후! 야, 부드러워! 부드러워! 여기까지? 어! 너무 잘 만들었나 본데 아주 그냥 버터 미끄러지듯이 쑥 미끄러집니다. 네, 그리고 저 끝에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트롤리가 넘어오는 현상도 없고요. 그리고 딱 가만히 놔뒀을 때 혼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수평이 안 맞는 거지만 스테이 스틸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무거운 H빔 한번 내려보자고요. 야,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다. 이게 무선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손으로 조작하면 돼요. 아, 너무 편해. 이야, 들었어! 자, 살살 옮겨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살. 무리 없이 드러냅니다. 근데 이 H빔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측정을 해보자고요. 야, 이거 별로 안 나가 보이는데 무게가 164kg입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 무게네요. 근데 용량이 500kg인데 좀 적은 것 같죠?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자고요. 근데 500kg 되는 물건이... 아, 내 포털을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줄이 터져서 제가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오토스 보안면 착용하고 올려볼게요. 오, 몇 킬로야? 현재 무게 210kg입니다. 좀 더 올려볼게요. 500kg 드러냈습니다. 야, 지금 보면은 사체가 거의 들렸어요. 야, 근데 저 크레인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이야, 뭐 거뜬합니다. 솔직히 지게차는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전혀 불안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실 호이스트를 1톤짜리 달아도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허가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500kg짜리로 달아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설계를 할 때 이 호이스트만 500kg짜리지 나머지 부분 있죠. 저 트롤리 2톤짜리, 샤클 2톤짜리, 와이어 2톤짜리, 험버클 2.5톤짜리 철판 뭐 굉장히 두꺼운 피스로 사용을 했고요. 베어링과 연마봉도 마찬가지로 40파이짜리 굉장히 두꺼운 거죠. 사실 스펙상으로는 뭐 한 1톤까지는 충분히 들 수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500kg 정도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대단한 점은 지금 사실 맨 끝에 와 있죠? 이 기둥에 가까워질수록 무게는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저렇게 거의 끝에 가 있을 때는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타입인데 뭐 지금 보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휘어짐이나 막 뚜둑뚜둑 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성능이 좋은 오토스 제품들과 함께 아주 멋있는 호이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이 호이스트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 녀석과 함께 아주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광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제품을 또 광고 주신 오토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 진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초! 다음에 만나요.